고속도로입니다. 블박차는 목격 차량이에요. 요 앞차를 잘 보세요. 요 앞차와 요 차의 관계입니다. 어떤 상황일까요? 가겠습니다. 자, 쭉 가다가 이런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? 앞차는 멈췄는데 그 차는 그냥 갔네요? 그냥 갔대요. 고속도로, 경부고속도로 청주분기점 부근인데요. 앞차가 어디까지 갔느냐면은 천안상거리 휴게소까지 한 30km 정도 갔대요. 그냥 갔대요. 다행히 현장에 가해 차량 번호판이 남아있어서 찾을 수 있었대요. 운전자는 여성분인데요. 초보 운전에서 멈출 수 없었대요. 둘다 음주측정했는데요. 운전석에 여성, 동승자 남성. 근데 남성분은 네, 0.03% 조금 0.03% 미만으로 나왔대. 여자는 안 나오고요. 운전자 바꿔치기 한거 아닐까? 근데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남성이 조속해서 내리더래요. 아, 그래도 운전자 바꿔치기는 아닌 것 같대요. 차량 내에서 바꿔치기? 달리는 자동차에서 어떻게 바꿔치기 하죠? 그럼, 아니, 고속도로 달리다가 어떻게 바꿔치기 해? 그럼 아니겠죠? 뺑소니는 초보 운전에서 멈출 수 없었다? 그게 말이 될까요? 가해자는 천안 상거리 휴게소 정차했고요. 사고 난지 몰랐다? 아니, 차가 사고 저렇게 컸는데 사고 난지 몰랐다? 말이 안 되죠? 차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,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거 블박차, 아, 저, 피해자 차량이에요. 아, 이 정도까지 들이받아 놓고, 예, 이렇게 들이받아 놓고 사고 난거 몰랐다? 허허. 사고장소 천안상거리 휴게소까지는 약 30km고요. 상대차 블랙박스 확보됐답니다. 예. 그 블랙박스에 오디오까지 있으면 참 좋겠죠. 오디오까지 있으면 그러면 그들이 사고 난 후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알수 있을 테니까요. 그리고 저거 사고 난줄 몰랐다? 초보라서 멈출 수 없었다? 말이 되나요? 말이 안 되죠. 저게 뺑소니가 아니면 어떤 게 뺑소니겠습니까? 100대 빵이면서 뺑소니. 가끔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.